첫 번째 로블록스 유튜버, 이 유튜버는 제일브레이크를 주로 즐깁니다. 베이컨 스킨이 그의 트레이드마크이고 중국계 미국인으로 현재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비 배틀에도 출전한 적이 있는데 1라운드에서 이 아저씨에게 패배 탈락하였고 최근 3개월간 영상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블록스 유튜버, 이 유튜버는 로블록스의 다양한 게임을 즐깁니다. 한때 유명했던 더 팔스라는 그룹의 멤버로 현재 그의 채널은 4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프라 채널에서 알비 배틀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유튜버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로블록스 유튜버, 이 유튜버는 로블록스의 다양한 게임을 즐깁니다. 최근 11개월 동안 유튜브를 비롯한 SNS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정말 활발히 로블록스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알비 배틀 시즌 1에서 결승에 진출하여 최종 준우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로블록스 유튜버, 이 유튜버는 로블록스 이슈 유튜버입니다. 로블록스에서 이슈가 됐었던 사건들을 다루면서 유명해진 유튜버인데요. 퍼스널 컬러는 보라색이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알비 배틀에는 출전한 적은 없지만 로블록스 배틀 채널에 등장한 적은 있습니다. 마지막 로블록스 유튜버, 이 유튜버는 로블록스 이벤트 공략 유튜버입니다. 깔끔한 편집과 정확한 정보 그리고 빠른 업로드 속도로 영상에서 본인의 목소리는 등장하지 않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재 57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채널 정보에서 위치를 보면 아일랜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튜버는 알비 배틀에 출전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댓글에 본인의 로블록스 닉네임과 함께 유튜버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저 5명의 유튜버 중 한 명만 골라서 정답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번 이벤트는 선착순이 아니고 추첨을 통해 총 5명에게 각각 100로벅스씩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장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은 유튜버를 정답으로 적으시면 뽑힐 확률이 높아지겠죠. 참고로 댓글을 2개 이상 다신 분들은 추첨에서 제외할 예정이니 댓글은 한 번만 달아주시고 결과는 7월 30일에 커뮤니티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